맞지? 작은아버지만 살아서 오신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엄마, 그날 그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카센터 하면서 식구들 챙기느라 엄마 생활 없다시피 사셨어. 그럼 우리 엄마 뭐 호강하며 살았어? 아빠 그렇게 떠나고 우리 엄마도 힘들게 살았어. 이제 와서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큰엄마, 우리 아빠에 대해 제일 먼저 아시고도 엄마랑 나한테 비밀로 하셨어. 엄마가 아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면서 진우 오빠랑 나연씨 결혼시키려고 하셨다고, 알아? 그래서 진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했어? 작은 엄마랑 작은 아버지도 다시 만났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올라와 있었어? 우리 아빠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셔. 작은 엄마랑 작은 아버지랑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만큼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알았어? 자기 좀 나와봐. 우리 엄마 힘들게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순시. 난 아빠를 만나면 무조건 기쁠 줄만 알았거든요. 서로 헤어졌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만큼 다르게 살아왔으니까 상황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우리 곁에 돌아오셔도 그럴까요? 회장님, 그러실 생각이래요? 준호 선배는 어떡하냐? 선생님, 이거 좋은 술이니까 보약이다 생각하고 한 잔 받으세요. 아유,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 그래도 자네가 권하는 거니까 한 잔 받지 마. 사업한다더니 정초부터 남의 집에 와서 술이나 마시고. 이슬비 나리는 길을 걸으며 노래까지.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음반 사업한다더니 자기가 노래까지 불러보래. 빗방울 소리에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흐르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먹고 해. 봄. 먹고 해. 아, 예. 응?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 아, 학교에서 유명했지. 난 자네가 가수가 될 줄 알았어, 가수. 한때는 가수가 되겠다고 쫓아다닌 적도 있었는데요. 뭐 그 길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한 잔 받으세요. 아, 자, 이제 그만 드세요. 저, 정숙 씨가 한 잔 받으실래요? 자, 이게 제가 선생님 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인삼주거든요. 예, 보통 삼이 아니니까 한 잔만 받아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정숙이 술 하면 안 돼. 얘 술 들어갔던. 아, 자, 이렇게 계셔도 괜찮으세요? 자, 안 바쁘세요? 자,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자. 에? 아니, 사장의 자리를 오래 비워둬도 되나? 에? 예. 그럼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뭐래. 네, 나오지 마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 이거 괜히 제가 패 끼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
핸드폰 번호 좀. 네? 예. 추운데 고생했다. 어서 와. 오셨어요? 아, 예. 아, 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잘 있어요? 아, 예. 예. 아, 저 할머니는 괜찮으셔? 이 사람 장모님 때문에 속상하다고 할머니한테 가지도 못했어요. 동자가 또 왜? 작은 아버지가 돌아오셨으니까 이런 저런 고민들도 생기는 거지. 우는 거야?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점점 더 불쌍해져. 다른 사람 다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도 나 우리 엄마 편할 거야. 자꾸 울면 울보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 울어. 우린 장의사를 지지하지 않지만 앞으로 회사 경영, 장의사 의지대로 가는 거 막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의사는 국내 쪽보다는 상해 본부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인 것 같던데. 국내 경영 절대로 소홀히 안 합니다. 장의사는 국내 쪽은 아예 접을 생각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장의사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과 사장님 불화설 해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놓지요. 두 분 헤어진다는 소문 부정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두 사람 일로 회사 경영에 영향 미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우린 아직까진 두 분 편에 서 있으니까 앞으로 경영에 차질 없도록 잘해주세요. 자, 갑시다. 난 회사에 미련 없어요. 여보. 의도적으로 접근한 장의사한테 맞설 만한 의지 같은 것도 없고요. 회사 직원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일해온 협력업체 모두가 달린 문제야.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떠난 회사 나한텐 무의미해요. 사표 수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못하겠는데 회사 장난 아니야. 네가 맡은 업무 정확하게 처리하고 후임자 있을 때까지 기다려. 그 전엔 네 마음대로 못 떠나. 네, 장의사님. 강 회장님이 날 만나자는데.